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올해 2024년 새해 첫 번째 방송인데요. 풀은 용의 해라고 하는 갑진년이죠. 여러분은 어떤 희망과 각오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보와 재미를 함께 챙겼습니다. 오늘 월드시사 W 함께 해주실 분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더 가까워지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알파고 신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아, 여전히 멀리 있군요. 네. 언젠가 가까워지겠죠, 우리도. 가까워지면 위험해요. 그 자리에다가 욕심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방송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요. 네, 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약 약사?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을 덮친 규모 7.6 강진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수십 명 수준을 넘고 있고 집계가 될 때마다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 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구구 정권의 사법 정비법을 위헌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임시 봉합 상태였던 분열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휘파람을 불며 기분 좋게 배를 모는 미키마우스. 올해부터 1928년 작품에 나온 미키마우스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작권 기간이 2023년을 끝으로 만료된 겁니다. 오늘의 이슈 W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새해 소망, 결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정 기자님? 네. 무려 새해 네. 결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새해 결심이요? 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네.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결심으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해보겠다. 예를 들면?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무언가. 그리고 네. 아, 이 프로그램에서 말을 조금 빨리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 후자도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네. 알파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올해 힌두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어? 예. 한국어도 이렇게 잘하는데 힌두어는 얼마나 잘할까? 뭐 모르죠.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네. 힌두어를 하면 왠지 인도 사람으로 착각을 받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좀 하라남 깨해? 어때요? 이거 인도 말로 이름이 뭐냐고 해요. 좀 하라남 깨해? 아 진짜 혹시 트리키에서 오셨어요? 아니 트리키 아니고 인도에서 왔습니다. 아, 못 알아들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네. 네 일단 힌두어를 정말 하겠다. 네. 네 올해 말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진전됐는지. 예, 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실 정재훈 약사님 올해 결심?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거. 아 바디 프로필. 네. 그 막 식스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포토샵으로 가고요. 네. 포토샵으로.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국제 적십자 연맹이 전 세계 비만 인구 수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기아 인구를 넘어섰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세계 비만 인구가 그렇게나 많은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파오 기자, 실제 어떻습니까? 세계 비만 인구.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로부터 잡고 있으면 3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203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한 25%, 4명 중에 1명이겠죠. 즉슨 한 20억 정도는 비만에 걸려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은 제일 심각할 거예요. 이미 미국에 지금 너무 비만율이 많잖아요. 네. 미국도 40%는 넘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올해 들면서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 25%가 상당한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사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비만이 늘고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식량이죠. 식량. 네, 너무 풍부해졌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난 사실 100년 동안에 사람의 유전자가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먼저 뭐 운동 부족이나 활동 부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쉴 새 없이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음식이 이제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 문제가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식습관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존 유럽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모 패션 기업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덴마크의 한 의료기업으로 1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이 순위까지 바꾸는지 우리 구정원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 역사가 100년이 넘은 회사예요. 아. 이 덴마크의 의료회사인데 네. 저도 찾아보니까 재미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1920년에 덴마크 출신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트 크로우라는 사람인데 부인이 당뇨병이었대요. 근데 마침 1921년에 그 인슐린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인슐린이 발견되고 효과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우라는 사람이 이 노벨상을 받았던 인슐린을 개발한 학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대량 생산해서 상업화를 해보자. 네. 그래서 노보라는 회사와 노르디스크라는 연구소가 합쳐져서 1923년에 이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 이름이 합쳐진 거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인슐린 치료제로 유명했는데 이게 당뇨병 치료제에서 파생해 나온 비만 치료제로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네. 2022년에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언론에 엄청 나오고 주가가 급등했어요. 네. 결국 작년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2조 8,700억 크론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55조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데요. 네. 유럽 1위까지 이제 올라갔고 근데 덴마크 GDP보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더 커요. 위협적인 숫자군요. 네. 네, 그래서 그 핀란드에서 과거에 그 노키아라는 휴대전화 회사 잘 나갈 때 네. 노키아가 핀란드 전체 GDP의 한 두 배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그때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몰락하고 나서 핀란드 경제가 좀 휘청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이 회사가 노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아 이거 오히려 좀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당장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 학술 지저 사이언스의 2023년 올해 혁신 키워드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기 시작했어요. GLP가 뭔가요? 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포만감을 좀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식사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분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작용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걸 약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뭐 작용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 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잠깐 신호를 주고 마는 그런 건데 이걸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체를 약으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이름은 GLP-1이라는 게 글루카곤처럼 생긴 글루카곤 양 펩타이드 1 이걸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약으로 만들면서 약은 어떻게 된 거냐면 구조를 살짝 바꿔가지고 피 속에서 일주일 동안도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장기적으로요? 네, 그렇게 네. 만들어준 거죠. 일주일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주사제거든요. 주사제로 되어 있는 거를 피하에다 주사하게 되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다는 그 느낌이 이게 이제 원래보다는 좀 오래가는 거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배가 부른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개발이 된 게 당뇨병 치료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약을 쓰게 되면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식사에 맞춰가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여러 가지 당뇨약들은 식사하고 관계없이 인슐린을 분비를 자극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체중이 줄어든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다시 또 용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도 약으로 나온 거죠. 혹시 그래도 모든 약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 일단 이 약을 쓰게 됐을 때요. 이제 포만감을 늘려주는데 하나는 뇌에서 이제 좀 배가 부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 음식이 장으로 좀 천천히 내려가요. 네.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구역이나 구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뭐 저기 차를 타지도 않았는데 매일 차멀미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느낌 못 참겠다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갑자기 체중을 감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우울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탈모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또 이제 이게 췌장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췌장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들어봤는데 구정 기자님이 정말 옆에서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차를 안 탔는데 계속 차멀미 나는 것 같은 기분, 그 비유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재고를 해보신다는. 예. 그럼 이야기 한국에 발리나요? 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약 성분인데 하나는 당뇨 치료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인데 당뇨 치료제로서는 우리나라에 승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만 치료제 버전도 2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뭐 흐름이 좀 빨라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약사님들이 가게 안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기자님, 그 각국이 사실은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기도 해요. 특히 서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세계 비만 재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국가별로 비만 인구 비율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표시를 해놔요. 세계에서 제일 비만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 아마 다들 이 나라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우루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입니다. 아, 미국이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네. 나우루에 사실 저는 예전에 비만 문제를 취재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나우루까지 가셨어요? 예, 나우루를 갔다 왔는데. 가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부러워합니다. 그동안 아, 거기 나도 갔어. 나도 갔어. 이거는데 예, 나우루 네. 듣는 순간.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위키에 네. 한국에 특이하게도 나우루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고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아, 나무 위키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성함까지? 네, 이게 그 코카콜로나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방금 전에 약사님이 그 유전자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데 이건 식생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코카콜로나이제이션이 뭐냐면 코카콜라 식민지가 됐다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 나라가 정말 가보면 인구가 만 명도 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입니다. 근데 정말 작은 섬나라예요. 그런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고 당연히 다들 절반 이상 당뇨 있고 그다음에 90%는 과체중이에요. 이제 90%. 예. 근데 이 세계에서 그래서 비만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그 나우루가 1등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령 사모아 그다음에 쿡제도, 팔라우, 마셜제도 이런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한쪽에서는 저들의 이제 폴리네시아나 태평양 섬 주민들의 유전적인 요인 아니냐. 근데 제가 나우루 사람들의 1970년대 사진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세대만에 그렇게 모두가 뚱뚱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섬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의 제일 비만율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미국이고 그 다음에는 중동 국가들입니다.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채소 비율이 낮은 네. 15위부터 17위가 뭐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순서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뭔가 좀 우리가 다 좀 짐작할 수 있는 기름진 거 많이 먹는 나라들이죠. 네. 사실 이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날씬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165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유럽은 지금 좀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유럽 전체 뭐 동유럽, 남유럽, 서유럽 다 전부 다 이제 25%가 넘어섰는데 이래서 각국의 비만 대책, 비만과의 전쟁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를 두 갈래로 나눠보면 일단 캠페인 같은 거를 빼고 법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세금을 가지고 네. 크게 설탕세와 지방세로 나뉘면 이 지방세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뭐 팻텍스 그다음에 소다텍스 혹은 슈가텍스 이런 설탕세는 등장한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세기 초반부터 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비만세다 요거는 굉장히 각국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실제로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이 비만이 공공의 적으로 등장한 거는 사실 1980년대부터인데 이제 그때 정크푸드에 대한 그 이제 비판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됐는데 네.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였고 그다음에 그 노보의 나라인 덴마크가 2010년에 유럽 최초로 도입을 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어요. 아까 중동 얘기를 좀 하셨어요, 알파고 기자님. 네. 중동은 어떤가요? 이 비만 방지 정책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일단 아랍에미레이스는 네. 이제 살을 빼려고 하시면요, 2kg 무토는 킬로당 1g 금을 줘요. 예? 예. 어떻게 그걸 1kg을 내가 살을 빼면? 네, 1g 금을 줍니다. 그 나라를 다시 가야 되겠군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이슬람권에서 결혼을 하면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 그 여성의 그 기도당 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여성의 쌀을 찌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약간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는 좀 약간 원하는 이제 몸매가 이렇게 그런 몸매가 아니니까 좀 약간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준이 달라지고 네. 있죠. 아직도 네. 모리타니아에서 결혼 이전에는 여자들을 살찌게끔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문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중동은 그렇고요. 네. 이제 칠레에서는 칠레. 이제 음식들 위에다가 뭐 칼로리를 기본인데 이 정도로 몸에 해로운 거 있다는 거를 표시하는 정보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멕시코도 100g당 275 칼로리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한국도 이제 2018년부터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견해에서는 커피하고 네. 약간 홍합 음료가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이걸로 비슷한 건 인도예요. 인도. 인도에서는 이거 터키에서도 기사가 너무 크게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미 감정이 반 코카콜라 감정으로 이제 변신이 됐는데. 인도는 드디어 콜라를 금지시켰대요. 이거 사실 인도가 아니고 인도 남부에는 케랄라주가 있어요. 이 케랄라주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깨끗해요. 이 동네가. 그리고 좀 약간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제일 강하거든요. 네네네. 여기서도 정푸드 비만세가 2016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안 팔리는 걸로 돼 있어요. 앞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다들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접근, 의학적인 접근 이렇게 될 텐데 구지원 기자님, 이 투자나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3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관련된 시장 규모가 뭐 60억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는 될 것이다. 좀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근데 네. 점점 더 이제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서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노보라는 회사가 성공하면서 이쪽으로 또 돈이 몰리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덴마크 쪽 언론들 보도로는 네. 노보가 하나 성공하고 나니까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덴마크 제약업계 전체로 투자가 몰려들면서 자금 조달이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노보라는 회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투자자입니다. 사실 여기서 일종의 엔젤 투자 같은 건데 이제 영리 투자 말고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주회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의 규모가
120억 달러인데 160조 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일 큰 거라고 하면은 네. 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게이츠 재단의 자산 규모가 이제 올해 한 80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노보 관련 재단이 세계 최대의 자선 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과학기술, 제약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투자하면은 그냥 빌 게이츠 재단 먼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네. 차이가 있었군요. 이제까지는 이제 두 축이 있었는데요. 크게 봤을 때 하나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용해서 살을 빼는 쪽.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축에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좀 조정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살을 빼게 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주로 어떤 거냐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 앞에 스튜디오에 뭐 호랑이가 사자가 한 마리 딱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조금 그러니까, 긴박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고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늘려주는 그게 주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기본적으로 흥분을 시켜주는 약이고 그런 흥분이 과도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약 자체에 중독이 되거나 오남용이 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언론에서 뭐 나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소년들 막 이렇게 뭐 문제되고 환각 일으키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아. 그런 계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GLP-1 유사체라고 하는 약으로 좀 정리가 평정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먹으면 뭐 상을 주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다독거려가지고 네. 그런 이제 다이어트 산업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요 너무 강력한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두 개가 좀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그냥 뭐 약은 약대로 쓰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 프로그램대로 등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한편에서는 비만을 걱정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주림을 걱정해 왔었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아, 요즘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기아가 아니라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구정훈 기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이제 아프리카의 그 비쩍 마른 아이들 그런 기아 이미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뭐 뉴스 중간에 광고가 나오고. 근데 사실은 나오고. 그런 네. 기근은 세계의 노력으로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보면 소말리아나 남수단 이런 데처럼 이 분쟁이나 정정 불안이 이어져온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진 이유가 아까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그 나머지 지역들은 살이 쪄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 세계보건기구 재작년 자료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비만 비율이 높은 10개 나라는 이 비만 관련 유병률이 급격하게 비만과 관련된 질병 이게 이제 그거는 다른 또 의료 인프라랑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광고를 네.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종의 영양 실조 단계에 있는 주민이 인구의 30%가 넘는 나라들이 10개 나라가 넘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마다가스카르라는 네, 네. 유명한 알고 있는 섬나라 있잖아요. 네. 근데 마다가스카르가 분쟁 같은 게 없는데도 몇 년 전에 그 식량 위기가 왔어요. 2021년에 유엔에서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기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바로 그곳이 기후의 예,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강수 패턴이 무너지면서 이제 농업이 붕괴가 되고 어느 지역에는 뭐 8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진짜 지금 시대 21세기에 산적 도적들이 생긴 거예요. 애들도 학교 못 보내고. 그래서 이게 사실 비만과 굶주림 문제 우리가 아까 다이어트 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비만과 먹을거리 문제만 들여다봐도 사실은 세계의 모든 이슈들이 그 안에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사회 경제적 이슈, 기후 변화까지 함께. 그 비만 치료제 효과 좋고 있으면은 뭐 필요하신 분이 취하면 되는데 한 달 기준으로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다고 한 달 기준으로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격 차가 크면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빈부격차. 양극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약값이 지금 국내 출시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일본에 출시되는 약값이 한 달에 한 40만 원대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약값 자체가 워낙 비싼 나라여가지고 그렇죠. 아마 국내에 들어오면 이것도 약값이 3, 4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9만 5천만 원대입니다. 거기는. 오, 네. 그래서 가격대가? 이게 약값이 네.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들을 이제 약값을 확 내려버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식음료 업계가 타격을 받겠죠.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약 사용하고 나가지고 무슨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 욕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뭐 이렇게 간혹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그런 사회적인 파장 사실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우리 따지고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겠죠. 아, 우리 인류가 차별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신 정재훈 약사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